네, 안녕하세요. 배우 권율입니다. 지금 막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너무 뭉클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 미나리를 보면서 마치 영화를 통한 한 현대 문학 작품을 본것 같은 느낌? 어렸을 때 소나기를 봤을 때 그런 따뜻하고 무언가를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따뜻하고 굉장한 어메이징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나리 진짜 너무 마음으로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미나리 원더풀.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수영입니다. 네, 미나리 저도 너무 기다려오던 영화인데요.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야기도 그리고 영상미도 또 영화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도 또 가장 중요한 저희를 키워주시고 또 보듬어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만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름다운 미나리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희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이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굉장히 심플하게 아름다운 영화를 본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감정이 벅차올라서 제가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가족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었던 한 이야기를 정말 담담하게 하지만 한 장면 장면 꽉 차게 연기해 주신 배우분들도 너무 훌륭했고요. 그 배우분들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햇빛의 모습 그대로 그 풀소리의 모습 그대로 찍은 그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그대로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정말 작년부터 이어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많이 시련을 겪고 계시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힐링 그리고 위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꼭 관람하세요. 미나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박기영입니다. 미나리 예리 선배님이 연기를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서 재밌게 봤는데요.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비로소 완전한 우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따뜻하고 힐링이 되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보셔도 좋고 혼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리 추천드립니다.